토마토는 우리가 껍질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다 보면 사실은 좀 씹혀서 껄끄러워요. 그래서 불편해. 뜨거운 물에 한번 한 10초에서 15초 동안 담그놔야 껍질을 벗기겠습니다. 아, 맞아요. 껍질 벗기는 거는 그냥 십자로 이렇게 십자로 잘라서 거꾸로 넣어서 한 끓는 물에 한 10초, 15초 되면은 손으로 쫙 벗길 수 있어요. 네, 쫙 벗겨요. 맞아요, 잘 벗겨지더라고요. 저도 저 아침에 저렇게 잠깐 해서 껍질 벗겨서 올리브유하고 저거하고 넣고 같이 갈아서 먹거든요. 아, 익혀서. 네. 살짝만 익혀서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죠. 네. 물이 끓고 있으니까 15초? 15초, 10초, 15초면 돼요. 집에 얼음물이 있으면 얼음물에 담궈놓으면 더 잘 빠져요. 네, 네. 위에가 빨리 뿅 터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. 얇게. 야, 좀 제대로 삶을수록 이게 부서지지가 않고 아주 매끈하게 나와요. 지금은 저 정도면 딱 15초니까 반들반들한데 오래 삶게 되면 이제 이게 같이 물러서 일어나요.